몸에 좋기만 한 줄 알았던 바나나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희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나나를 사오시는데 제가 공부해본 결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트립토판 성분으로 인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증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바나나는 장 속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등 장점이 많지만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음식이 있습니다. 때로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말린 바나나. 저희 아빠는 TV를 볼 때 말린 바나나를 과자처럼 드셨는데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어느 집에서나 간식으로 드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분을 말리고 맛이 응축되어 진한 맛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바나나를 먹는다는 생각에 몸에 좋다고까지 착각하시는데요. 최악의 생각입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부피가 줄어서 겉보기에 적은 칼로리 같지만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린 바나나는 생바나나에 비해 칼로리가 5배 높으며 포만감이 적어 많이 먹게 됩니다. 저희 아빠는 매번 TV를 먹으면서 보시다가 먹다 보니 다 먹었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먹어도 바나나의 수십 배의 열량을 드신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설탕입니다. 말린 바나나는 판매를 위해 설탕을 많이 첨가하는데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걸 자주 먹으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하게 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암발생 위험 높이고 기억력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색소 첨가, 부패 방지 방부제 등 화학 첨가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잃는 게 크다고 당장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도 저희 엄마에게 되도록 생과일을 먹자고 권유해드립니다. 2. 고구마. 바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서 식단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일 것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두 음식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한데요. 칼륨은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칼륨 함량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구토, 설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근육 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저희 아빠에게는 절대 두 개를 같이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3. 우유.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게 몸에 최악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등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을 줄이면서 행복감을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 활동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에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발효가 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해 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기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정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고지혈증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의 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견과류가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밝혀진 만큼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정신건강에 더욱 큰 효과를 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